나간 거야. 요건 이 PT에 의해서 이제 이 랭킹이 결정이 돼요. 근데 랭킹이 결정돼서 10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머지 50위까지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에 해당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한 번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번 보시고 평가위원 쪽에서 한 번 질의 예상되는 질의를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식으로 독자가 폐지되고 지킬 수 있다가 지킬 수도 있다가 저 좋은 분수가 제목 발문을 전체 리뷰를 다 보고 한번 아니 저번에 한번 봤는데요. 제목 일단 해보고 나서 정리하자고요. 계속 설명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여기다가 원래 강하게 쓰려고 했어요.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근데 일단 끝까지 듣고 나서 그게 지역적인 거죠. 이거는 창업이 있고 또 이제 경영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창업법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발표는 이게 오늘 원래 발표하게 됐는데 지금 못 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박진호에게 발표를 하는데 뭐 그 먹는 뭐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내 몸을 살린다라고 하는 식재를 가지고 약선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약선하기라든가 이런 연구를 과정을 나왔고 강의하고 있다. 이 사업을 왜 하느냐? 1인당 의료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출되고 있고 네. 대사 증후군이라는 말 아세요? 대사 증후군, 대사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폭발적인 걸 하고 있는데 특히 남자는 30대, 여자는 50대 아주 폭발적인 걸 지금 하고 있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가 됩니다. 남자도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1인당의 의료비도 높게 생각할 때 여기 보면 간집 이하에 보면 심장, 당뇨병, 특화제가 관련된 요금들이 전부 다 대사성 질환에 관련되어 대사성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위는 백혈병 이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이건 어쩔 수 없어. 죽이든 살이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2013년 6월 1일 날 예. 조선일보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게 뭐라고 하냐면 직원 12,000명의 한국 건강보험 공단은 일반 진료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두 가지 증세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인원 중에 부가 증세 몇 명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어. 조직별로 네. 부가 증세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지. 그러게요. 따라서 건강보험만은 관심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보니 일단 싱가포르에는 헬스케어 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통합케어 청이라고 해서. 그리고 동유럽 국가에서는 진료 진료 기록을 아예 연계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건강검진 진단 그 다음에 진료비 감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중증을 어떻게 낮추도록 하는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죠. 보험 혜택도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나니까 건강보험공단도 반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민간 부문 간의 책임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체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하겠다. 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랬는데, 다른 사례를 보니까, 옆에서 차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병원이 약을 안 쓰고 어떻게 음식으로 버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VVIP를 있는 거예요. VVIP를 차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룸을 만들고, 이 안에서 뭐 VVIP용을 만들었는데, 이게 통하고 있어요. 이게 카드 한 장에 2억, 월 연간 500만 원의 회원권을 넣는 이런 평생용 카드가 있는데, 주치의, 이런 거 다 보시겠지만, VVIP용.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국민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파구가 자가 측정 생활 습관 정보, 건강 이득이 병원 진료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디어 데이터를 갖다 놓고 시작했어요. 이게 국내 최초예요. 그것도 올해. 그리고 자가 측정 정보에서 혈압 체중, 혈당, 체성. 이거는 누구든지 건강기록부만 가지고 오면 자동차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먹어라. 라고 하는 걸 가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겠다. 시각동원이라는 데는 이제
시계가 CF 먹냐고. 내가 이제 2000명이라고 신청을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계를 하겠다라고 내가 보고 내용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런 데서는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맞춤형 중심으로 메뉴를 개발해서, 그 맞춤형 중심의 메뉴 개발하는 분들도 있고, 아, 이걸 갖다 놓고 이쪽에다가 서포팅을 하면 이걸 다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단점 이렇게 비교해보고, 근데 이런 거 너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일단 타켓은, 건강을 생각하는 50대가 네. 이제 스타트시대예요. 20, 30대는 이쪽은 아직 힘들어요. 그래서 50대, 60대고요. 보건에 관련되 있는 부분들을 헬스케어 시장이 4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뤄지니까 이게 집중타격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백테이터를 붙여서 보면 보험 목적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이게 얼마나 큰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병원은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맞아요. 또 병원 자체는 병이 많이 생겨야만 돈을 버는 이런 식의 어떤 구조에서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구조,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뇨, 비만, 고지혈, 신부전 이걸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한 부담 우려가 생겨가지고 생겼는데 그럼 시장이 뭐냐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보험공단 사이 보건소가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게 문제였는데, 이 갭에서 대사증후군을 개발하고 수비 면역을 개발하고 이렇게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다, 이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은 뭐냐면, 대사증후군용으로 있는 당뇨, 비만,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12달에 관련되어 있는 식단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놓으면, 사회적 약재역 쪽에다가 레스팅 줘서, 사회적 기업들 레스팅,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건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문가 과정은 이건 일반인이 안 돼요. 보건기획사 3인 이상. 저처럼 이렇게, 자격신고를, 건강신고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조관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예 생활건강 매니저라고 하는 하나의 별도의 자격계 시스템을 하나 만들겠다. 이건 직접 만들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는 한 30년간 모아보자. 전문가하고. 모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발 예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상을 계속 파악을 할 수 있는 집단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SD 집단물한테 데이터를 입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송파 강남 쪽에서 이제 약간의 제한되는 이런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가상에서는 우리에 네. 다 보셨던 이쪽에서 이제 일단 낮은 물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블로그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치원되라고 만들었고 그 했던 전부 다 이렇게 심판부터 붙어서 이걸 갖다 놓고 전부 100%포화했다라고 하는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정량교육과 정상교육과 쓰라는 게 너무 안 될 것 같고 네. 너무 커서 네. 몇 조로 뭐 세미나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300명 정도의 생활건강 매니저를 양성해서 완벽하네. 전부 15개다가 넣어주면서 의료기 지출을 좀 감소를 해보자. 네, 목적이. 그리고 수업을 동시에 연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의 사업을 순서로 계산해 보니까, 중요도와 실현 강도를 계산해 보니, 식이 프로그램, 마시는 프로그램, 전문가 그룹 해서 보니까, 가장 급성이 일단 식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걸 갖다 놓고 발표할 수 있는 메뉴를 양성하고, 그걸 갖다가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체 아웃소싱 가능한 이런 프로세서가 우선 순위에 잡히더라.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설명해서 약간 2014년 상반기에 이제 이 소득 중점을 넘어가겠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제 한 15분에 발표해야 될 건데. 와, 엄청나요. 15분에. 15분이면 분량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네, 그 분량이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는 거는 여기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슬라이드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줄였나?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페이지는 막고 중간중간에 또 빼먹고 빠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관계없어요.
이게 오버되는 건데, 여기가 좀, 이게 내용은 그런 거는 좋고, 이제 여기서 그거를 설명할 때 시간 배분을 하고 넘어가면 되고. 시간 배분 걱정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맡겼어요. 아니, 이거 내용은 뭐, 그거는 너무 그냥 필요없는 부분 넘어가도 되는 거고. 이번 녹화는 이건 오픈 안 해야 되겠다, 그죠? 해도 돼. 해도 돼. 어차피 뭐 이 저기 독일 업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아 자기 그 개발해라는 거. 콘텐츠의 시발성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엄청 좋아요. 106 페이지로 가고 106 페이지로 가면 지금은 책방에 가면 책 제목들만 쫙 있잖아요. 그 뽑듯이 음식으로도 번호를. 그래서 저는 이걸 원래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테드에 보니까 네. 의학을 치료하자 라는 말이 있었어요. 테드에. 너무 무식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도 하면 아, 이거 내가, 네, 그것보다는 아까 그 홍대에 소개한 것처럼 음식으로 못 지킨 건가는 다른 걸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빵한테 떠오르는 걸로 가지고 그러니까 막 음식으로 지키는 건강이 최고라고 강조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이 여섯 개를 했는데 음식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나는 그 말을 쓰려고 했는데 네. 그 말을 내가 무슨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음식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일단 해보려고 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단어를 뽑아주는 게 그게 광고메인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집은 음식으로 치료 못하는 건강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뭐 홍대학교 설렁탕집인데 챙겨줄 때 그러니까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거죠. 이것도 그 말인데 네, 그죠? 그래서 난 지금 뭘 잡았다고 딱 뽑아놨는데 수면 재료로 건강을 살린다 뭐 이거 맞추면 건강된다 이런 식으로 책 제목 잡듯이 저걸 책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주제는 어떤 거냐면 과연 건강보험은 뭘 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거를 이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물을 자격이 있는가 자, 어떤 이런 야당 편인데 그런 거에 컨셉이 들어간 상태에서 음식만이 이거를 치료해줘야 된다. 병원도 이제는 더 좋은 수술, 더 좋은 분석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음식 프로그램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을 하려고 한 건데. 저는. 음식으로 못 지킨 건강은 어떠한 약으로도 음식 지킴이가 건강을 지킵니다. 그게 길어지니까 적어도 짧게 그 소등학 친구 잘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음식이 최고라는 관계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한 대사 전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아, 여기에 평가위원들은 저가 다 전문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를 위해서 전문가를 또 뽑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뭐 이렇게 시민단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한다고 딱 해가지고 예산을 딱 통과하고 하고 나니까 아니 안에 내용은 보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또 이게 딱 나왔기 때문에 대사 전공이 뭐가 알아 하는 거 정확히 알고 있고 혈당이 얼마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거는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음식으로 못 지킨 건강은 어떠하냐 그러고 지금 이제 이리도 업무도 치료도 아닌게 큰일났네 지금 그 의사 집단이 나온다면은요, 그런 거를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의사들이 치료하고 나면 회복에 도움 된다는 식으로 좀 말을 꾸며야지 또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요? 의사들이 그 판단하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 놈들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의 후감을 가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걸로
이걸 죽일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네가 치료한 환자를 회복을 빨리 도울 수 있다는 그거를 조금 가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전체 구조에서 많지만 그걸 조금 넣어야지 점수를 얻지 않을까. 판단하는 데 의료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집단이 좋아할 거를 던져줄게. 너네들이 치료하고 난 환자를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료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프로가 뭐 하나를 좀 더 했으면 그게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그래 맞아 이게 되지 야 니네 필요 없어 라는 뭐 음식이 만능이야 이러면은 이게 때리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박값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박값 했어요. 엄청난 걸 내가 준 거야. 내 생각이 김영선이 안 그래요? 내가 밥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밥통을 빼겠다고 딱 들어오면은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일단은 거부하고 보지. 그 누구야? 코닥 필름이 그 필름을 발견을 했어요. 디지털 필름을 자기는 필름 그거 안 팔린다고 안 써먹었잖아요. 그걸 지웠어요? 그걸 물려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아, 지워서 찾는데? 아, 네. 그게 두렵거든. 지금 좋은 거를 이게 아니 왜냐면 그 제이미 올리버라는 사람 아시죠? 혹시 아세요? 제이미 올리버라는 사람 있어요. 근데 네. 그 34살인가 35살 영국 사람인데 네. 테드에 와서 강의를 해. 테드 강의를 하는데 네. 그 테드에서 그 외에 저기서 작년 최우수 강연 테드에서 테드가 또 선정한 최우수 강사로 걔가 그 1등을 먹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막 뜯어들이고 막 하는데 어떤 걸 했냐면 아이들한테 영국에서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이는 건 처치지 먹이라서 너 먹이지 않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우유에다가 설탕을 타는 거예요. 애들한테 더 잘 먹이기 위해서. 근데 그 설탕의 양을 보니까 한 이만큼 정도 돼. 근데 그게 매일 먹는 양이야. 한 번에 먹을 양인데 그거를 설탕을 타고 이렇게 각설탕을 이렇게 던져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게 하루가 되면 이만큼이 된다. 이렇게 나온 이게 한 달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그게 5년이 되니까 저기 리액터로 하나가 되더라고. 예. 그 설탕량이 그러니까 5년을 갖다가 그 리액 시즌 그거를 보여줘. 안에 보여줄게. 예. 그래서 리액터를 가져와가지고 확 끌어. 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 모든 그 병원에 그러니까 식품 제조 회사한테 이렇게 많은 거를 5년 동안 애한테 먹였다면 이건 소중감이다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감동을 하게 돼. 아주 리얼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 좀 어떻게든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사례를 하나를 강한 댓글 넣어버리면 생각이 들어와 이게 고개 좀 내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까라고 손재치가 멋지네. 소송감이다. 이야. 하여튼 그 의사 집단들이 좋아할 걸 던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 소송도 좋죠. 니네들 나중에 이거 돼가지고 이거 의사 잘못으로 나오면은 저거죠. 전에 예전에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 의료 집단이 황우석 그 생물학 쪽을 갖다가 좀 무시한 거 아니에요. 집단으로. 그럼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누구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도 방법이죠. 일단은 큰 그런 걸 갖다가 하나는 완전히 저기 패러다임을 바꿔요. 아,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네. 그 전 세계 학교에서 거의 유명한 아이유라고 하잖아요. 아이유엠이 영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방법을 써라. 그렇죠. 난 가르치는데 그게 뭔가면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키워. 아이유엠 쓰고 땅 쓰고 잘못되면 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언서프티. 너 과연 하다가 잘 될 것 같냐. 아이유엠을 해야 안 되나요? 그러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건데. 야, 그거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 해가지고 이게 건데. 네. 아, 뭐 테드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들한테 유치원에서 야, 애들한테 물어봐. 네. 물어보면서 뭐냐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감자를 갖다 놓고 물어봐.
했더니 패드 애들이 그 의자를 그렇게 네? 어 패드요 저도 한동안 막 수치했던 게 있는데 저 대창고예요. 엄청나죠. 아이디어로 확확 바꿔주는 거. 그 중에서 1등인 거라니까 작년에. 네. 아 패드 강사 중에 1등했다는 건 말이 패드 강사 1등 차려봐. 뭐 말이 필요없어. 얘는 뭐 아주 어수선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냥 막. 근데 이게 전이 나왔던 애들이 전이 난 것들이 아니고 미쳤어 약간 산발적인 자기 이게 미친 애들. 네. 이게 지금 그런 소탄 얘기하고. 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뒤에 되게 산만하지만 말도 되게 빠르고 15분 안에 해야 되는 여기서 설탕이 대사증후군에 그냥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아, 그것도 대사증후군. 네? 어, 이거 나온다, 나온다. 이 장면. 확 부어버려야 되는데. 안 붙네? 야, 이제 시작하는 거지. 어. 아,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 한 달치 이만큼 먹는다, 이거. 네. 5년 동안 먹는다. 한 8억을 가져오지, 아예. 우유 안에 한 2만큼이 들어가 있다. 와, 네 앞에도 확실히 성실해. 어느 정부가 아, 이걸 갖다 놓고 장관하는 거야. 이게 막 있어 이게 뭔데? 아, 일단 할 수밖에 없네. 아, 아니, 그 패드에서 찾을 건데 아, 여기도 지금 의료비가 그 70대 노인들이 1인당 1년에 저기 그 쓰는 돈이 70만원 정도 써요. 1인당 전체 우리나라 국민에 10만원 정도 쓰는데 비용으로 놓고 쓰는데 그 중에서 그 대사증후군에 들어간 돈들이 23만원 정도가 됐는데 네. 1인당이 엄청난 돈이에요. 전체 의료비. 근데 문제는 똑같은 30대의 성인들이 쓰는 거는 1년에 쓰는 게 보니까 1인당 7만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1인당 그 30대가 쓰는 돈이 그러니까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10배가 더 들어가는데 그 대사증후군에 들어간 돈이 2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인당 1년에 23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음식만 가지고 과연 만약에 이제 하프를 뺄 수 있냐 아니라 만약에 그 1% 이제 1%만 줄인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아, 그 말을 꼽아야 되겠다. 1%만 거기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바꿔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돈이 치과 같은 경우에 보면 예방부분하고 실제 발생했을 때 부분의 차이가 한 10배 이상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스케일링하고 사실 때 이제 60이 돼서도 설계 안 하고 임플란트 안 했을 때 사회적 유리적 가치를 한 화면에 나타내는데요. 아, 이 사람은 예방적으로 가야 되겠다. 치과는 누가 저희가 뭐 40대라 하더라도 아 지금이라도 뭐 한 달에 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고 가냐 이거 자체가 나중에 어쨌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생리가 보기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예방학,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데 대한 피해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음식적인 예방으로 했을 때 사회적, 경제적 전후 비교를 하나 명확하게 보여줘야 아,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놓고 마지막 키워드를 음식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최첨단입니다. 최선의 방법이다. 최선. 예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라고 약성이라고 관계를 확대해서 이게 일관된 게 우선은 예방과학 자체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고 약물 치료하고 이 비용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 근데 그 예방하는 부분 중에는 음식이 최고라는 얘기가 가장 해줘야 이게 그러니까 공격이 딱 되면서 예민의 제목은 아 이걸 어떻게 이거는 내가 긍정을 못했다고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는
지시를 한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파이널에 지금 결론 하나가 멋있게 만들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맥주부터 사진을 하나 찍을 행복한 사진 하는 건 같은데 약속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담배 인사하고자 말씀드리는데, KPMG는 담배 같은 경우 공산도 취급하니까 슬로건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본사에 딱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담배로 해지는 건 본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얄밉지가 않은데요. 웃죠, 한 번씩. 담배로 해지는 건 본상으로 괜찮다 이렇게 놨어요. 담배를 진행하고 본상으로 진행하고 그걸 이 사람인데 국가가 하는 건데 국가 국가가 나고 근데 여기 지금 아까 그 우리 그 멤버 중에 이게 국가가 마약 탐사하는 담배라고 많은 역사한테 겁줘야 돼요, 그렇게. 담배에서. 혹시 너 공이 안 나와서 먹었어? 아, 그니까 공을 하나 넣으려고 그랬어. 잠깐만요, 내가 아까 그거 내가 적어놨어. 캐드 제목이요. 필요하면 다 적어놔야 돼요. 자자자자. 아, 저거 할 일이 또 하나 이게 공 운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일단 보여드려서 제가 이런 경계 아 이거 엄마 따로 왔다 버텨 할게 있어 같은데 뭘로 말이 없고 제 문제 말이 수약동은 엄마 따 4개 바로 붙였고 사진하고 엄마 따 따다가 그때 그들이 그런 거